이승만의 하야. 4.25 교수단 시위. 4월 혁명은 두 장의 사진이 기폭제가 되었다. 최루탄에 맞고 살해된 학생의 처참한 시신이 사진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자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 깡패들에게 피습당해 쓰러진 대학생들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자 4.19 혁명으로 시위를 결집시킬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끌어들이게 되지만, 군인들은 정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계엄령에 신용만 냈을 뿐 암묵적으로 시위 활동을 옹호하고 있었다. 오히려 계엄사령관 송효찬은 시위대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희생자는 나라의 보배. 아니, 지금 염장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곧 교수들도 시위에 나서게 되었으니, 4월 25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27개 대학, 258명의 대학 교수들이 모여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라! 오후 6시경에는 일제히 가두 시위에 돌입했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이 대통령은 즉시 물러가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살인자를 처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교수단 시위는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를, 이승만 하야로 시위의 목적을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 당시의 시위를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회고한다. 교수 데모를 주도한 교수들의 대부분은 철학과 역사학과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이었다. 이상한 것은 정치학 교수도 경제학 교수도 주동 인물 중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와 무관한 교수들이 많았다. 4.19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듯이 당시 교수들의 시위도 그만큼 순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날의 교수단 시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들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월 26일, 승리의 화요일. 교수단 시위가 끝난 뒤에도 시민과 학생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이들은 통금 사이렌에도 불구하고 철야 데모에 들어갔다. 통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군인들은 전부 쳐다보기만 하네. 몰랐어? 군인들도 사실은 우리 편이라고. 날이 밝자 시위 군중은 더욱 늘어났다. 새벽 5시. 통금 해제 시간부터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7시경에는 무려 3만 명이나 운집하여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물러가라! 이승만 하야는 4.19 시위에도 간간이 나왔지만 그다지 강한 주장이 아니었는데, 교수단 시위를 계기로 시위의 주도적인 구호로 바뀌게 된 것이다. 아예 시위 군중은 계엄군의 탱크에 올라타면서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군인들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기도 했다. 무늬만 계엄령이었다. 그리고 9시경에는 이기붕의 집이 파괴되고, 9시 30분경에는 파고다 공원에 있는 이승만 동상이 끌어내려졌다. 이승만의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있음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었다. 오전 10시경 이승만이 거처하는 경무대 앞에만 무려 10만 명의 시위대가 운집했다. 여기에는 경찰의 발포로 학우를 잃은 국민 학생들까지 나와서 아저씨들 부모 형제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놓칠세라 재빨리 미 대사관에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명령을 하달받은 미 대사관은 오전 9시 10분경 김정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이 대통령을 만나세요. 네?
이 대통령께 학생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선거 제시 시에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9시 30분 미국 CIA는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문제를 당장 협의하세요. 만약 2시간 안에 총사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두 죽게 될 겁니다. 네? 한마디로 명령이었다. 이에 놀란 국방장관 김정열은 서둘러 이승만이 낭독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국민의 뜻이라면 대통령직에 사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 곧 이승만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맥카나기에 미리 알려주었다. CIA의 요구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오, 수고했습니다. 흔히 이승만이 시민 학생 대표단과 만나 면담을 나누고 이때 하야를 결정했다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이승만의 하야는 그 직전에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이다.